밥 맛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거는 쌀 품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우리는 이 품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그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를 한참 지나서 알게 된 거죠. 월겨쌀은 아직 여물기 전에 출곡을 해서 쪄서 만든 쌀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올게쌀로 만든 타락죽, 우유를 오래 끓이면 천연 단맛이 나와요. 소금 간이나 설탕 아무 간을 하지 않고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죽을 드실 수가 있으세요. 영조가 굉장히 좋아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타락죽이고요. 예전에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는데 임금만 드셨던 음식이죠. 프랑스 요리에서 보통 우리가 리에종이라고 부릅니다. 농도를 잡는 거. 프랑스 사람들은 주로 전분이나 버터로 리에종을 합니다. 근데 쌀도 충분히 훌륭한 전분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쌀 맛의 밸런스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식에서 튀김 요리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튀김을 하는 대표적인 요리가 부각입니다. 코다리를 쌀가루를 묻혀서 튀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식감이 나고요. 쌀이 한식의 단맛을 조금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의 다양한 활용법하고 쌀 요리의 확장성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밥에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식의 다양성에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의 한식을 쌀로 좀 풀고 싶었습니다. 포토주 위초 청년 셰프 유종화 2017 월드 한식 페스티벌 명예 건강 음식 서포터주로 위촉합니다. 우리 음식을 더 사랑했으면 합니다. 한식을 소비하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